강소현 기자,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건두부 만드는 방법이 소개됐다. 과거 방송된 TV 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는 뼈 건강을 지키는 식품으로 건두부가 언급됐다. TV 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방송 캡처 두부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류신 함량이 눈길을 끌었다. 부를 얼려 먹으면 단백질 함량이 7배 증가하게 된다. 류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 노산은 8배 증가한다. 두부 100g 기 준 생두부는 558이며 얼리면 450으로 증가한다. 수분이 많은 두부를 얼리면 얼리는 과정에서 구멍이 발생한다. 이 구멍으로 수분이 빠지며 입자가 큰 류신은 보존된다. 류신 하루 섭취 권장량은 남성은 3000, 여성은 24,00이다. 언두부 100g이면 류신 하루 섭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다. 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두부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다. 2.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키친타올이나 거즈에 싸서 수분을 제거한다. 3. 내부로 물 공후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얼린다. 건두부를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면 수분이 한 건 빠지면서 쫄깃한 식감을 얻을 수 있다. 건두부를 볶아서 먹으면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국물 요리에 유용하다. 또한 찌개나 조림에 활용하면 모양은 유지하며 양념이 잘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오래 식게 돼 포만감도 늘어난다. TV 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방송된다. 추천 기사 수민의 반찬. 쉽고 간단한 순두부찌개와 감자채볶음 레시피 공개. 수민의 반찬 39회 김수미 표 레시피 공개. 감자채볶음 순두부찌개 만드는 그만의 비법은 수민의 반찬. 순두부찌개 몽글몽글 식감 굿 개운 얼큰함 최고 레시피 공개. 만드는 법은 서울메이트 이샤이니 키 정진웅과 함께 파리 친구들과 복고파 키 순두부찌개 고등어 구이 요리도 잘해 살림 9단의 만물상 달래 소고기 두부 조림 달래 꼬막 무침 달래장 신효섭 셰프 레시피에 관심. 만드는 방법은 구석구석 코리아 충남 청양 구기자청국장 손두부 맛집 더 맛있고 더 건강침 샘 자극 2TV 저녁 생생정보 전설에 막경기 남양주 맛집 30년 전통 푸딩 순두부 런닝맨 이광수 김종구 위 LA 여행 스케줄 발표. 음식은 순두부 게장 여행 다녀와서 7kg 빠져 있었다. 짠네투어 중국 상해 상하이 중식당 맛집 합리적 가격 팔색 샤오롱바오 한탄면 진장로스 마파두부 대추찹쌀 떡등 침샘 자극 알토란 213회 굴전 굴순두부찌개 임성근 조리기능장 레시피에 관심. 만드는 법은 일본 편의점 점주들 24시간 영업 못하겠다. 집단 행동 북한 식당에서 햄버거 판다. 평양 서강컵